화가 이중섭 백원에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가족과의 이별. 1952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인상을 당하여 6월에 아내와 두 아들을 일본으로 보내게 된다. 가족끼리 사랑은 여전히 깊어서 이별이 내키지는 않았으나 이미 아내 마사코와 차남의 건강이 무척 나빠진 상태이기도 했고, 장인이 작고하면서 남긴 유산이 있으니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여겨 이를 선택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왜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게 되는가는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전적으로 이 가난 때문이었던 것이죠. 가난 때문에 이렇게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한국에서 살기가 너무 그러니까 마누라를 이제 친정집으로 보낸 것이죠. 전쟁 중이던 당시 한국에는 한국인 배우자를 따라 남아있다가 배우자가 전사 행방불명되면서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어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던 일본인들이 꽤 많이 있었다. 반대로 일본에는 전쟁을 피해 일본으로 밀항한 뒤에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해야 할 한국인들이 제법 있었다. 이들을 맞 귀국시키기 위해 일본 측에서는 송환선을 운영하고 있었다. 마사코는 우선 부산 초량동의 일본인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7월경에 제3차 송환선을 타고 일본으로 돌아간다. 원래는 이중섬까지 온 가족이 함께 도일하려 하였으나 당시에는 해방 후 한일간 국교 단절이 이어져 정상적인 인적 교류가 매우 어려웠기에 이중섭은 동행할 수가 없었다. 이중섭도 같이 가족들과 같이 일본으로 가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일본과 한국이 국교가 수립이 안 됐을 때죠. 외교 관계가 전혀 없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부인과 애들만 이제 일본으로 보내고 이중섭은 따로 떨어져 있었다고 하죠. 이중섭과 마사코는 이때부터 가족의 재회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이중섭은 그림을 열심히 그려 이를 팔아 일본으로 건너갈 밑천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에 7월엔 친구 구상에 져서 민주 고발의 표지를 정기적으로 제작했다. 12월엔 제1회 기조전에 출품했다. 이중섭이가 그림을 열심히 그려가지고 그 그림을 팔려고 했지만, 이중섭이가 유명해진 것은 그 이중섭이가 세상을 떠난 후로 유명해진 겁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이중섭이 그림을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때는 더군다나 유교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사회가 좀 이렇게 부유해지고 그래야 그림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지. 아니, 전부 사회가 가난한데 밥도 제대로 먹기 힘든 그런 여건인데, 먹고 목숨을 부지하는데도 급급할 텐데 돈을 주고 그림을 사서 벽에다 걸어놓는다? 그건 사치라고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가 전체 잘 살게 돼야 그림도 팔리는 것이지. 먹고 살기 급급한 그런 사회에서는 그림이란 건 전혀 팔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뭐 돈벌이가 되겠어요? 이름도 그렇게 유명하지 못했지. 또 사회가 전체적인 사회가 유교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가난했지. 그러니까 그림이 팔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1953년 5월 제3회 신사실파전에 출품했다. 일본 유학파 화가들인 김환기, 유영국, 이규상, 장욱진이 결성, 신사실파는 1948년 12월에 창립전, 1949년에 2회 전시회를 연 이후 1953년 부산에서 이세 번째이자 마지막 전시회를 열고 해체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재회를 위해 안간힘을 쓰던 부부는 치명적인 사기에 휘말리게 된다. 이중섭의 오산학교 후배로
마영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영일이 일본에 있던 마사코를 찾아와서는 일본 서적 무역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한다. 여전히 낙후된 한국에서는 일본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의 문물과 지식에 대한 수요가 높았기 때문에 일본 서적을 한국에 들여와 팔면 제법 돈이 되었다. 마영일은 마사코가 일본에서 책을 사서 본인에게 붙여주면 본인이 그걸 한국에서 팔아 구입 원금은 마사코에게 붙여주고 이익금의 일부는 한국에 있던 이중섭에게 주겠다는 제안을 한다. 이에 솔깃한 마사코는 마영일의 말대로 도쿄 대학가에서 서점을 하던 친구에게 약속금을 써주고 5만 원 어치의 책을 보냈다. 이때는 마영일이 약속대로 원금은 마사코에서 보내주고 이익금 일부를 이중섭에게 나눠줬다. 안심한 마사코는 그 다음에는 무려 27만 원 어치의 책을 보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영일이 원금도 이익금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영일이 원금도 이익금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다. 마영일로부터 8만 원 정도를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나 결국 20만 원가량 거액의 빚을 지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돈을 벌기는커녕 빚을 갚기 위해 마사코도 20년 이상을 삭바느질을 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마영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마사코한테 사기를 친 겁니다. 근데 이 사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일본에서 책을 사서 나한테 보내달라. 한국에 있는 나한테 책을 보내주면은 내가 그 책을 한국에서 팔아가지고 이익금을 서로 나눠 갖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당시 한국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외국 서적이라고 해봐야 어디서 뭐 수입처가 그렇게 다양화되어 있지도 않고 오로지 그 외국 서적이라는 건 그 일본을 통해서만이 이렇게 했단 말이죠. 당연히 그건 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사기를 당한 겁니다. 1953년 7월 이중섭은 친구 구상의 도움으로 대한해운공사 선원증을 얻게 되어 단기 체류로 일주일 동안 일본으로 갈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마사코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장모죠. 이중섭의 장모는 이중섭이 한국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신원보증서까지 구해주었다. 그것도 보통 사람에게 부탁한 게 아니고 친분이 있던 히로카와 고전 농림 대신에게 부탁해서 보증해 주었다고. 가족들과 헤어지기 싫어서 일본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했던 이중섭을 훗날 훌륭한 화가가 될 텐데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이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설득해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낸 사람 역시 장모다. 이들 네 식구는 일주일 동안 히로시마의 여관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결국 이것이 이들 가족이 함께한 마지막 시간이 되고 말았다. 애절한 그리움. 이제 이거는 이제 1953년에 그린 황소라는 그림입니다. 그 이중섭은 말이죠. 이 소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953년에 그린 황소라는 그림인데 이 배경은 붉은 색깔로 칠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옐로우 색깔로 이제 황소를 그렸는데, 이 그림을 보면 말이죠. 선이, 이 라인이 세밀하지 않고 투박합니다. 라인이 굵고 아주 투박하죠. 거칠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황소라는 이 그림이 지금 그 경매장에서 경매가 행해진다면 억대를 호가할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중섭의 그림이라고 하면 말이죠. 뭐, 이중섭의 그림을 복사한 거, 그러니까 가짜. 그런 게 아니고, 이중섭이가 직접 그린 진품이라고 판명이 나면은 그림 한 점에 억대를 호가하는 겁니다.
흰소. 1954년에 그린 흰소인데, 이거는 그 배경이 좀 어두운 색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황소 눈을 보면 눈이 상당히 크고, 그렇죠. 이 라인이 투박하면서도 그래요. 이게 다 억대가 넘어가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볼때 뭔가 이렇게 서툴게 보이겠지만은, 예술이나 미술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이 억대를 호가하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그는 가족과 다시 재회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한다며 홀로 부두이 막노동을 하면서도 그림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이때 그는 그 홀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가족과 다시 만나려면은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그 부두가에 나가서 막노동 됐다고 그러죠. 1953년 11월 공회가 유광열이 초청으로 통영의 나전칠기 기술원에서 교사로 근무한다. 1954년 5월 유광열, 장윤성과 3인전 통영 호심다방을 강신석, 김환기, 남관, 박고석, 양달석과 6인전 마산 피원다방을 박생광과 이중섭 개인전, 진주 카나리아 다방을 차례로 개최한다. 여기서 이 김환기라는 사람이 참또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화가 김환기. 언젠가는 내가 이 김환기 화백도 꼭 한번 다뤄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가 될라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나 해야 될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1954년 6월 제6회 대한미술협회전 경복궁 미술관에 출품했다. 이 김환기라는 사람 얘기를 잠깐 하다가 말하는데, 김환기란 사람은 그 이중섭과는 이 김환기란 사람도 한때는 이 가난에 굉장히 가난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중섭에 비교한다면 김환기는 그래도 괜찮은 부유한 생활을 한때는 했었더랬어요. 왜냐면은 이 김환기가 홍익대 미대 교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홍익대에서 이 김환기라는 사람을 교수로 채용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김환기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성북구에 가면은 김환기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김환기 미술관을 내가 한 10년 전에 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 이 김환기 부인이 누구냐면은, 나중에 이 김환기 부인은 니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그 김혜경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상. 본명이 김혜경이고, 필명의 이상입니다. 필명은 이상. 그 이상 시인의 부인으로 있던 사람이 이상이가 죽고 나서, 이상이가 결핵으로 죽고 나서 재혼한 남자가 김환기입니다. 그 언젠가 김환기를 할때 그때 자세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1954년 6월 제6회 대한미술협회전 경복궁 미술관에 출품했다. 1954년 7월 현대미술작가전 천일백과점에 출품했다. 1954년 9월 책 저격능선 황금충 등의 표지화를 제작했다. 1955년 1월 이중섭 작품전 미드파 백화점을 개최했다. 1955년 4월 이중섭 작품전 대구 미국 공원을 개최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연 마지막 전시회였다. 그가 간간이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엽서엔 가족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이 담겨있다. 예컨대 신혼초에 잃은 첫 아들이 관속에서도 외롭지 않기를 바라며 발가벗은 채 즐겁게 뛰어노는 어린 아이들을 많이 그렸다. 하지만 이 그림들은 그저 벌거벗었다는 단순한 이유 하나 때문에 추나로 취급되어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철거당하는 순환을 겪기도 한다. 어린이에 대해서 너무한 거 아니냐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이 폐쇄적인 시대의 작가 루이스 캐럴 같은 양반이
때때로 페도필리아로 비난받는 걸 생각하면 당시 기준으로 그다지 가혹한 처사가 아니었다. 또 어디까지 의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기 그린 그림에는 복숭아나 개 등 동양화에서 장수나 복을 상징하는 사물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또한 죽은 아들이 천국에서 따다 먹으라고 천도 복숭아를 그렸다는 뒷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죽은 그 아들에 대한 어렸을 때 죽은 첫 아들에 대한 그런 그 그리움을 이중섭이는 많이 그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두 막노동조차 건강 문제로 여의치 않게 되자 당시 담뱃갑에 들어있던 은박지의 그림을 그린 것 또한 유명하다. 당시 6.25 전쟁으로 그림 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쓸모없어진 엽서나 담뱃갑의 은박지 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는데 이런 은박지의 날카로운 것으로 새긴 뒤에 잉크를 칠하고 닦아내면 파인 곳에만 잉크가 스며드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담뱃갑 은박지가 가난한 이중섭의 상징처럼 남아있지만 사실 그렇게 은박지로 싼 담배 자체도 당시에는 돈이 없으면 구매도 힘들었던 물건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처절한 작품 활동이 말년이 생활고를 가중시킨 원인이 되었다. 이후 은박지 작품 3점이 뉴욕 현대미술관에 전시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그래서 그 담뱃갑 속지에 그 은박지가 있잖아요. 그 은박지를 여러 개 막아가지고 그 은박지에다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박지에다가 이제 그 날카로운 곳으로 은박지를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이 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은박지에 그 주름이 생기면은 그러니까 주름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주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잉크를 문지르게 되면은 그 패인 주름으로 잉크가 스며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린 그림이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에 전시되는 그런 호사를 누리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로운 죽음. 1955년 7월 험한 생활고로 건강을 크게 해친 데다가 개인전이 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입을 내자 상심한 이중섭은 영양실조와 거식증, 자학증세 등이 생겨 친구 구상이 대구 성가병원에 입원시켰다. 10월엔 성베드로 정신병으로 옮겨졌고 상태가 다소 호전되어 12월에 퇴원했다. 박구석이 살고 있던 정릉으로 와 한몫 조용함과 생활하게 되었다. 정릉이 지금의 그 달동네죠. 근데 그 뭐 예전엔 더 했겠죠. 정릉이 잠깐만요. 이게 우유입니다. 우유를 좀 마셔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에어컨을 너무 오랫동안 가동하니까 이 집안의 공기가 너무 그 좀 그런 것 같아요. 공기가 너무 건조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유를 좀 이렇게 목을 축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후 영양실조와 간염으로 고통을 겪으며 청량리 정신병원 무료 입원실에 입원했다가 병원 원장에 의해 정신 이상이 아닌 심한 간염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퇴원하여 서울 적십자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다 여름에 다시 건강이 악화되어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황달 정신병
거식증 등이 겹쳐 안타깝게도 9월 6일 향년 39세라는 한창 나이에 무연고자로 생을 마쳤다. 사흘 후 문병원 이중섭의 선배이자 소설가 김희석이 사망 소식을 처음 알고 친구와 유족에게 연락을 돌렸다. 김희석이라는 그 소설가가 쓴 그 아 지금 탁 막혀서 언뜻 그 떠오르지 않는데 이 사람이 쓴 그 뭐 황금박쥐라고 하여튼 내가 그 기억이 잘 그렇습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중섭의 시신을 수습하기 전에 병원에서 입원비로 18만 원을 청구했는데 김광균이 5만 원, 기타 인물들의 조의금으로 4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병원이 삭감해 주었다. 아, 이중섭의 이종사촌형 이광석이 적십자 서울지사 사무국장 이범석과 친구였다. 시신은 9월 11일 홍제동 장제장에서 화장되어 봉원사 납골당에 잠시 머물다가 11월 18일 입관했다. 이중섭의 무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망우리 공원묘지에 있다. 후배 조각가 차근호가 일주기 때 돈을 각출해 세운 조각증이 있으며 유골의 절반은 아내 이남덕 여사가 도쿄의 야마모토 가족묘로 모셔갔다. 따라서 망우리에는 유골의 절반만 있다. 그 외에도 박구석이 이중섭이 마지막으로 몸은 정릉의 청수동 계곡에 조금 뿌렸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여러 그 살아생전에 각각 이중섭과 가깝게 지내던 친구, 친우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어가지고 화장을 하고 망우리 공동묘지에 그 재를 안장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사후 1960년대 1970년대 봅시다. 1972년 15주기 기념전시회 서울 현대화랑이 열렸다. 1973년 고은이 쓴 최초의 평전 이중섭 그 예술가 생애가 발간되었다. 이 작품이 이중섭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는 하였으나 미망인 마사코는 그 내용에 크게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 이 책에서는 마사코가 남편 이중섭을 버리고 혼자 살기 위해 일본으로 돌아갔고 나중에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잠시 일본을 방문한 이중섭을 그의 장모가 냉대했다고 묘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아래 가족사 부분에서 보듯이 마사코는 생활력이 떨어진 남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다가 병도 얻었고 친정아버지의 부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귀국하게 된 것이다. 장모 또한 사위를 계속 아끼고 지지해줬다고 한다. 1974년 박근영 주연의 영화 이중섭이 만들어져서 대중상 우수작품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요절한 천재 화가라는 이미지로 대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1978년 미발표 이중섭 작품전 부산국제화랑이 열리고 은관 문화훈장이 수여되고 그의 그림이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1980년대 1986년 30주기 특별기획 이중섭전 호암 갤러리가 열리고 이중섭 기념사업회 이중섭 미술상 제정이 추진되었다. 1990년대 1991년 노래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에 대한 언급 위인들의 언급되었다. 맨 마지막 인물이다. 1996년 서귀포시가 이중섭 기념관을 개관하고 이중섭 거리를 지정했다. 1997년 서귀포시가 이중섭이 거주했던 송태주, 김순복 부부의 초가집을 매입해 복원했다. 가나 두 주체로 이중섭 특별전 서귀포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2000년대
이것은 이 그림은 뭐냐면은 이 부인이, 이 늙은 부인이 이중섭의 그 일본인 부인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의 남자가 누구냐면은 이중섭의 셋째 아들. 그러니까 엄마와 모자죠. 엄마와 아들이 이렇게 나란히 선 그런 모습이죠. 2002년 11월 서귀 포시가 이중섭 전시관을 개관했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형편상 유화 진품은 한 점도 소정하지 못한 채 개관했다. 2003년 3월, 가나아트센터 이호재 회장이 기증한 8점을 필두로 점차 이중섭의 작품이 뒤늦게 남아 들어왔고, 이중미술관이 되어 이름이 이중섭 미술관으로 변경되었다. 2004년엔 일중미술관으로 승격되었다. 2005년 3월 16일 이중섭의 삼남 이태성, 일본 이름은 야마모토 야스나리가 첫 공개에서 경매에 내놓은 그림 8점이 2005년 10월 가짜로 밝혀져서 파장이 일어났다. 이 시가 한국고서 연구회 고문 김용수와 함께 공모에 사기를 친 것. 이를 기점으로 이중섭 작품에 대한 위작 논란이 생겨났다. 한국미술품평가원에 따르면 이중섭이 위작이 가장 많은 작가라고 한다. 187건의 감정 중 무려 108건이 위작이고, 진작은 77건, 감정 물론 두 건이었다. 의뢰된 작품의 58%가 가짜였던 셈이다. 그러니까 이 그림 중에 가장 이 화가 중에 가장 이 가짜 그림이 많이 나돌아다니는 게 이중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섭이 그림이다 하면은 한그 10점이라면은 한 5, 6점은 가짜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중섭이 셋째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두 모자가 일본에서도 생활이 넉넉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가난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그림이다 해가지고 가짜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탈로가 난 겁니다. 이중섭이 그림이다면 이중섭이가 그린 진품이라고 하면은 그림 한 점에 뭐 억대를 호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가 나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태성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가짜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국미술품 감정협회 관계자들을 고소하기도 했으나 과학감정에서 들통나고 말았다. 물감에 들어간 티타늄과 규소 성분을 찾아낸 엑스선 형광 분석기 확인, 현미경 관찰, 적외선 촬영 등을 활용한 과학감정 결과 이중섭의 그림에는 펄 물감이 사용된 적이 없는데 위작은 펄 물감으로 채색되어 있었다고 하며 사용된 종이도 그 시절이 아닌 최근에 제작된 것이었다고 한다. 그 가짜를 어떻게 판명하느냐? 물감, 칠해진 물감의 성분이 무엇인가? 응? 이 시대별로 이 물감 성분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꾸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뭐라고 하나요?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인체에 해가 없는 무해한 물감들을 지금 쓰는 겁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상당히 사람 몸에 해로운 그런 물감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옛날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을 너무 오랫동안 그리면서 이 독한 물감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이 건강을 잃어가지고 고생하던 그런 화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별로 이 물감의 성분도 다르거든. 그러니까 종이 재질, 물감 성분 이런 걸 과학적으로 분석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림은 진짜다. 이 그림은 가짜다. 물감 성분이 지금 시대 물감 물감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물감 성분이 아니다.
뭐 이 물감 성분이 이한 50년 되나 100년 전의 물감 성분이다. 이렇게 가려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가짜다, 진품이다. 구별한 거예요.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사람 눈으로 봐서는 이게 뭐 진품이냐 가짜냐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눈이라는 거는 그렇게 정확치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적인 이 칠해진 물감 성분을 분석하고 종이의 재질을 분석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과학적인 그 분석법을 통해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내는 겁니다. 유작은 모두 압수되어 폐기되었고 일본 국적의 이태성 씨는 현재 기소유예 상태로 사실상 한국 입국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뭐 가짜 그림을 갖다가 자기 진짜 아버지, 진짜 자기 아버지가 그린 그림이다 해가지고 막 사기를 치다가 기소유예 상태로, 기소유예라는 건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도 올래올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림 편지 같은 작품 때문에 이중섭의 작품 세계와 불가분한 인물이기도 하고 2022년에는 은관문화훈장을 기증하는 등 주요 인물 대접은 받는 듯하다. 그러나 어쨌든 뭐 가짜를 갖다가 자기 아버지가 그린 진짜 그림이다 뭐 사기를 쳤지만은 뭐 먹고 살기가 곤란하니까 그렇게 사기를 쳤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이중섭의 아들이라는 점 때문에 그 문화 훈장까지도 받았다는 겁니다. 유명인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2006년 이중섭의 그림 황소가 45억 원의 가격대로 경매에 오르기도 했다. 보십시오. 황소. 이중섭이가 그린 황소란 그림이 그림 한 점에 45억을 호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가 날, 가짜라는 그림이, 가짜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 가격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가짜 그림이 놔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켜서 한번 팔아먹으면 정말 팔자고치거든. 이후 2018년 47억 원에 낙찰되었다. 2018년에 이중섭의 황소 그림이 47억 원에 팔렸다는 거예요. 2021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중섭이 그림을 기증했다는 겁니다.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이건희 그 회장이 소장하고 있던 이중섭이 그림을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냥 공짜로 국립중앙박물관에다가 기증했다는 거예요. 삼성 회장 이건희 같은 부자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게 값비싼 그림을 어떻게 공짜로 기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니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07년 나이덕 시인, 현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나이덕 시인이 서귀포에 있는 이중섭의 자택과 미술관을 들러 구경한 뒤에 그에 대한 시를 썼다. 이중섭이 살아생전 알고 지냈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가족의 가난하고도 행복했던 시절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한편 그의 작품에 대한 묘사도 절묘하게 섞여 들어가 있다. 참고로 나이덕 시인은 원래 화가 지망생이어서 그림과 화가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본 작품은 2022학년도 EBS 수능 특강 문학 연계 교재에 실린다. 그래서 이제 나이덕 시인이라는 사람이, 나희덕 시인이라는 사람이 이중섭에 대한 시를 쓴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서귀포 언덕 위 초가한 채 귀퉁이 고방을 얻어
우리가 오늘날 이중섭 자택이라고 아는 것은 사실 그 마을 촌장댁이고 그중 맨 오른쪽에 있는 창고방 하나만이 이중섭 가족이 얹혀 산 진정한 그의 자택이다. 원래 저 제주도의 그 이중섭 미술관이라는 게 그게 이중섭이가 살았던 집이 아니고 그 장소긴 한데 그 장소에 있던 허름한 창고방 같은 걸 하나를 얻어가지고 이중섭이가 살았던 거예요. 아고리와 발가락꾼은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다.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찰 방보다는 차라리 관에 가까운 그 방에서, 방이라고 하기보다는 너무 작다 이거죠. 사람이 죽으면 그 관 같은 그렇게 아주 다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움직일 수가 없는 공간이 움직일 공간이 없는 그런 방이었다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개와 조개를 잡아먹으면서 살았다. 개와 조개를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다. 아이들이 해변에서 묻혀온 모래알이 버석거려도 밤이면 식구들이 살을 부드럽게 끌어안아 조개 껍질처럼 입을 다물던 방, 개를 삶아먹은 게 미안해 개를 그리는 아구리와 소라 껍질을 그릇 삼아 상을 차리는 발가락꾼이 서로의 몸을 끌어안던 석희질의 방. 참 여러분, 돈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돈을 벌 수만 있으면 벌어야죠. 돈이 없으면 이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아니 뭐 일본에서 뭐 유학을 하고 일본의 어떤 이름난 미술학교를 나왔다? 그게 뭡니까?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이 많고서 돈이 많고서 뭐 일본의 유명 미술대학을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금상첨화죠. 거기서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어디 뭐 동경에 무슨 미술대학을 나왔다, 이게 다 쓸데없는 짓이죠. 누가 알아줍니까? 이중섭이가 그런 거죠. 서로의 몸을 끌어안던 석회질의 방. 방이 너무 좁아서 그들은 하늘로 가는 사다리를 높게 가질 수 있었다. 꿈속에서나, 이게 참 너무나 그 뜻깊은 얘기인데, 방이 너무 좁고 좁은 방에서 여러 식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오히려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꿈꾸었다 이겁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높은 꿈을 갖게 되었다. 이게 참 역설적인 얘기인데 그렇단 얘기죠. 꿈속에서나 그림 속에서 아이들은 새를 타고 날아다니고 복숭아는 마치 하늘이 것처럼 탐스러웠다. 총소리도 거기까지는 따라오지 못했다. 섭섬이 보이는 이 마당에 서서 서러운 햇빛에 눈부셔한 날 많았더라도 은박지속의 바다와 하늘, 개와 물고기는 아이들과 해질 때까지 놀았다. 개가 아이의 잠지를 물고 아이는 물고기의 꼬리를 잡고 물고기는 아구리의 손에서 파닥거리던 바닷가, 그 행복조차 길지 못하리라는 걸 아구리와 발가락꾼은 알지 못한 채 살았다. 빈 조개 껍질에 새든 소라기처럼 나희덕, 섭섬이 보이는 방, 이중섭의 방에 와서. 2010년대 이게 이제 이중섭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볼 때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림을 모르는 사람은,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이럴 겁니다. 아니 이게 뭐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이라고만 이렇게 볼 겁니다. 이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처럼 보이겠지만 이 그림도 몇십억 대를 호가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그림 제목이 뭐냐면 신소라는, 신소, 하얀소다 그죠. 2012년 4월 10일 구글이 구글 두들로 이중섭 탄생 96주년을 기념하여
신소를 로고화했다. 2012년 11월 1일 미망인 마소코가 생전 마지막으로 92세의 나이에 서귀포를 방문했다. 이때 이중섭이 1943년 일본에서 미술창작가협회 자유미술과협회 태양상 부상으로 받아 마사코에게 청혼의 징표로 선물한 팔레트를 서귀포 이중섭 미술관 측에 기증했다. 이 이중섭의 아내 그 마사코가 92세의 나이로 제주도 서귀포를 찾아왔었다는 겁니다. 아, 2014년 5월 부산광역시가 이중섭 가족이 피난으로 머물던 범일동 풍경거리를 이중섭 거리로 조성하기로 한다. 2014년 9월 미술평론가 최열이 5년 작업을 거쳐 돌베개 출판사에서 이중섭 평전을 펴냈다. 2014년 12월 이중섭의 아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되어 2016년에 개봉했다. 2016년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전에 배우 이정재가 오디오 가이드로 참여했다. 자타 공인으로 이정재가 젊은 시절 이중섭의 외모와 매우 흡사하기에 배우 본인도 제의받은 당시 운명과 같이 느껴졌다고 해고했다. 이 해에 차남 이태현이 6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래서 지금 그 42분을 경과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2020년대가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